우리나라 유방암 환자 중에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보다 4배나 높다는, 4배나 높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친구들, 안녕. 의사친의 유방외과 전문의 정준호입니다. 우리나라가 젊은 유방암 환자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숫자는 크게 다르진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2018년도에 WHO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연령별 유방암 환자 수를 비교한 그래프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은 증가하다가 좀 일정하게 가는 추세, 우리나라는 오히려 50대 이후에 떨어지는 추세 이렇게 보이는데, 이 그래프 상에서 해석해야 될 것은 각 나라별 암 환자에서 그 연령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20, 30대가 유독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한 6%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한 20%까지 보고가 돼서 3-4배가량 높은 걸로 지금 결과가 나왔어요. 20, 30대 여성분들은 유방암 발병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세요. 식사들이 이제 칼로리나 뭐 지방이 많은 음식들이 유방암 촉진한다고 돼 있고, 또 이제 비만이 되게 안 좋은 걸로 돼 있고, 또 이제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이나 임신, 출산을 잘 안 해요. 이런 것들도 유방암의 큰 위험 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벌써 그 효과가 우리나라 20, 30대 여성들에게서 보여지고 있다는 게 그 그래프에서 나오는 거고, 앞으로 그 나이대들이 미국하고 똑같이 곡선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벌써부터 미국하고 10만 명당 비슷한 숫자의 유방암 환자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성이 유방암에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취약할 걸로 예상되는 부분은 유방이 좀 치밀해서 유방 조직이 검사를 했을 때 혹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현재까지 유방 검진을 하는 가장 기본 검사는 유방 촬영술인데, 유방이 치밀할수록 혹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놓칠 확률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서양 여성에 비해서 오히려 한국 여성들의 핸디캡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초음파 검사가 이뤄질 확률이 높고, 초음파는 결국에 치밀 유방이어도 혹을 잘 발견해냅니다. 다른 나머지들은 이제 지금까지 정립된 위험 요인보다는 좀 인과관계가 약한 건데, 현대 여성들이 수면 활동을 잘 못하는 야간 업무를 많이 하는 직업군에서 실제로 야간 업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3, 40% 정도 유방암이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연구가 나온 게 있어요. 또 실제로 그런 원인이 되는 이제 이유 중에 멜라토닌이 밤에 수면 활동을 원활히 해야지 분비가 돼서 에스트로겐의 활성을 억제를 시켜주는데, 야간 업무를 하거나 이제 야간에 자지 않는 경우들은 멜라토닌이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에스트로겐 활성도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서구화되는 이제 생활 양식을 가지면서 브래지어를 많이 착용을 하시는데, 브래지어를 오래 착용하면 할수록 유방암의 어떤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몇 살부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여성분들 40대부터 1년이나 2년에 한 번 정도 유방 촬영과 의사 진찰을 받게 돼 있죠. 아직 30대 전에는 좀 유방이 되게 방사선에 피폭되면은 좀 예민하다고 되고 위험이 있다고 해서 권장은 안 해요. 그렇지만 좀 더 아주 고위험군들은 진료를 받아야 될 필요는 있죠. 뭐 가족력이 많이 있거나 유방암 그 유전자 변이가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미 유방암을 한번 걸렸었던 적이 있거나 등등, 그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슴성형 수술 한 사람, 일반적인 유방암의 위험도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나이가 40대 접어드시면 어느 정도 유방 검진 똑같이 하셔야 되고 주기는 지키셔야 되는 걸로 봐요. 고용물이 들어가 있으면 유방이 더 치밀해져요. 그러다 보면 더 혹에 대한 좀 발견이 늦을 수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 유방 검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으로 좀 유방암의 발견이 늦어질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검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아, 보형물 있는 분들도 유방 촬영할 때는 보형물을 뒤로 밀어놓고 앞에 유방, 본인 유방 조직만 앞으로 빼서 찍긴 하는데, 아무래도 유방 조직이 사진에 다 포함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잘해도 한 반 정도 자기 유방이 빠져서 찍힌다고 돼 있어요. 그걸로 불충분해서 초음파까지 해야 되고 비용적 부담이 되실 수는 있어요. 검진을 많이 하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 좋다고. 그거는 이제 유방 촬영할 때 나오는 방사선 성분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 방사선 성분 그 양이 저용량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유방암을 일으킨다고 인과관계 짓긴 어렵다는 게 저희의 중론입니다. 그걸 비교를 해보자면은 담배를 한 3개피밖에 안 폈는데 폐암 걸려서 죽었다라는 정도의 확률과 비슷하다고 봐요. 대신 잘 찍어야 돼요. 충분히 압박해서 잘 펴가지고 찍으면 그만큼 방사선을 많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걸 피할 수 있어요. 좀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굴욕적이야. 맞아.
근데 방사선이 그나마 그렇게 해야지 노출이 제일 적은 거라고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오히려 그대로 맞아야 되니까 노출량이 많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안 누르고도 뭐 3차원적으로 찌직해서 뭐 찍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뭐 먼 것 같습니다. 예. 자가진단 알려주세요. 자가진단. 저희 이제 보통 제가 좀 자세로 보통 우리가 유방 자가 검진은 거울을 먼저 보시고 또 이제 앉은 상태에서 할 때랑 누운 상태에서 하는 게 또 있어요.